자,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루고 미루던 신발 정리의 날입니다. 신발 뭐 있는지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기 싫다. 이쪽 공간에는 에이스들이지. 왜냐면 입주 자체가 저쪽에는 햇빛, 예를 들어서 뭐 소리 시끄럽고 뭐 이런 공간들은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근데 신발들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주되는 친구들은 가장 메인 자리라고 고가의 제품들이나 아끼는 제품들을 넣을 거고요. 제일 왼쪽에는 조던 1번 입주할 거고요. 덩크 하이 입주할 거고, 그 다음에 덩크 로우 입주할 거고, 그 나머지는 잡것들 잡것들 입주할 겁니다. 일단은 내려갈 친구들부터 먼저 선정을 할게요. 이쁜데? 이쁜 거 중요하지 않아. 여긴 나이키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닌 것들은 지하에 분류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식스랑 비비안 웨스트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예뻐요. 진짜 독특하고. 요거 지하로 가고요. 좀 빨리 할게요. 네. 그다음에 재작년에 많이 신었던 호카 오네오네 제품입니다. 이제 같이 옮겨주세요. 나이키가 아닌 제품들은? 이거는 겨울이형 그렇게 싫어하는 런스타로 추정됩니다. 아니야. 아니요. 이거는 컨버스 척 테일러의 페르커라는 이제 커스텀 업체에서 저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제작했던 이제 프로스펙스사의 스코어로 모델명 제품인데 진짜 편합니다. 쿠셔닝 진짜 여기 있는 거 통틀어서 거의 1티어예요. 진짜. 이거 내리실 거예요? 네, 이거 이건 내리면 안 되겠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살로몬 또 와이어로 되어 있고, 요즘에 살로몬이 되게 캐주얼하게 인기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씩 신어보시면 좋은데, 모델마다 조금 발볼이 좁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로몬 이제 입주를 시작할 건데, 네. 조던 1번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조던. 아, 이런 게 이게 조던 1이야 양반아. 그럼 덩크야. 얘네들 있죠? 아, 사카이. 네, 사카이 4개 있거든요. 네. 4개 찾아주세요. 사카이는 좀 애매해서 일단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 네. 사카이 친구도 입주됐어요. 자, 이제 조던을 분류를 할 거예요. 조던 1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애들. 그치. 근데 그건 덩크야. 덩크 하이야. 이게 헷갈릴 수 있어. 덩크 하이랑. 그치, 그건 조던 1번이야. 자, 1번에 일단 여기 제일 위에다가 브래드 입주시키고요. 그 다음에 영준이가 랩핑되어 있는 거 있죠. 이제 오프화이트랑 콜라보한 조던 1번입니다. 이 친구는 좀 넣어야 돼요. 참기름 백보드. 이 친구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친구입니다. 참기름 바른 것 같은 백보드. 이 친구는 조던 1번 섀도우 2.0 제품입니다. 이 친구도 정말 컬러웨이 괜찮고 가성비 좋은데, 정말 매니아 분들은 이 토가 블랙인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 점이 조금 뭐 아쉽다고들 하고 하는데, 저는 1.0이랑 비교해서 2.0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조던 서울 오픈하기 전에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짧게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게시했던 조던 1번 제품입니다. 이것도 되게 컬러웨이가 좋아서 가격도 싸고 여러분들 좀 입문용으로 신기 좋은 조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필드가 선물로 준 제품인데, 이게 되게 사진상으로는 컬러가 너무 빡센데 실제로 보면 은은하니 괜찮아요. 그래서 위에는 되게 단촐하게 있고 밑에 신발로 빡! 포인트 빡! 똥 쌀 때 빡! 쭉! 제가 무려 11만원, 12만원 정도의 고점에 물린 호구 신발이죠. 근데 저는 이게 캔버스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레드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전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 봐요. 그리고 이쪽 가죽이 너무 싸구려 같아요. 이게 좀 아쉬운 점. 다른 조던이랑 다르게 되게 캐주얼하게 나와서 저 입문용을 되게 추천합니다. 되게 귀엽고요. 여기서 덩크처럼 생겼는데, 덩크 로우처럼 생겼는데 조던 1번 로우가 하나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 학생 여러분, 이 중에 맞아, 어떻게 찾았어? 이거 기본이잖아요. 이거 조던 1 그 덩크 로우잖아요. 당신 우리 학원 수석이네. 요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 컬러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할 때 모델 시켰는데 모델이 이거 신고 담배 피러 나가서 이렇게 해놨어요. 네. 자, 이제 덩크 하이를 찾아봅시다. 정말 쉽습니다. 이제
근데 이거 좀 전설적인 덩크 아닌가요? 아. 옛날에 이거 반유니 덩크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 뭐야, 옛날에 뭐 리바이스 카고 바지에다가 네. 타미피 이거, 그래. 나때는 다 그렇게 했어. 너 잘 나갔구나. 그리고 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짭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누가 한번 검증을 한번, 아, 잘하시는 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옛날에 산 건데, 인터넷에 샀어요. 제가 봤을 땐 짭 같아요. 모르겠는데, 진짜 잘하시는 분도 있으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것도 너무 얇고.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는 덩크 로우. 덩크 로우 쉽죠? 오프화이트랑 콜라보한 덩크로우 있죠? 그것만 제일 상단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주시고 입주! 입주! 그렇지, 역시. 그렇지, 그렇지. 참고로 이건 두 개 샀어요.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컬러가 너무 예쁘고 싸서 두 개 샀습니다. 챔프컬러스라는 브랜드 모델입니다. 이거 진짜 좀 예쁜 거 같아요. 얘는 제일 밑에 둘 거예요. 이제 비펠라님이 커스텀하신 삼바 이거를 또 중고거래 컨텐츠에서 제가 구독자분이 올린 거를 제가 샀죠. 이거 너무 색깔이 예쁜데 여기 펄도 들어가고 재질이 이상하다 그래서 막 신은 후에가 예쁠 것 같다라고 해서 구독자분이 그걸 듣고 좀 빈티지하게 커스텀하신 삼바입니다. 그걸 제가 또 다시 샀어요 중국 컨텐츠에서. 그리고 이게 한국의 카시나 덩크 좀 버스 부산에 있는 버스와 이정표를 모티브로 한 제품인데 FNF로 받은 제품입니다. 영광이죠. 이번에는 플립 버전인데 이 제품은 우먼스예요. 보면 이거 껍질을 빼면 이 스우시가 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는 또 반대로 보라색으로 되게 개성 넘치는 아이템이고 근데 가격 떨어져가지고 한 7만원인가 물렸습니다. 호구 중에 이런 호구가 없죠? 저는 애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범고래. 나는 왜 당첨이 안 될까? 그렇게 많이 응모 내용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 많은 범고래들은 이제 헤엄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유명한 신발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쯤 갖고 싶어하는 거민 대중적인 덩크죠. 자 이제 포스. 자 포스 찾아봅시다. 다 왔습니다. 그쵸 그쵸. 역시 이거 좀 옛날 모델이에요. 포스아이 EU라 그래서 좀 신는 방식도 좀 불편하지만 독특하죠. 그리고 이렇게 스우시가 이런 재질로 나오는 게 많이 없어요. 좀 유니크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용이 형이 선물해 준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기본 흰색에다가 커스텀을 맡긴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잘 됐죠. 근데 이걸 제 영상에서나 인스타그램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컨텐츠 하려고 커스텀을 했는데 자꾸 많이 물어보셔서 그냥 요즘은 지용이 형이 줬다고 하고 있어요. 겨울이 형이 떡상시킨 신발. 이거는 제가 진짜 예쁘다고 추천을 했던 신발인데 가격이 한 맨 처음에 한 10만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5만원, 8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진짜 디테일이 보면은 진짜 무슨 한정판 신발 같아요. 근데 정말 괜찮게 나와서 포인트로 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거는 색깔별로 거의 다 샀습니다. 이거 핑크색도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핑크색까지 샀습니까? 핑크색은 근데 제가 밑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떡상할 것 같은 예감. 스투시포스. 이거 제가 팀장님 선물로 드렸죠? 잘 안 신으시더라고요. 불편해. 네? 얘는 근본. 올백. 그냥 올백이에요. 요거 하나쯤 갖고 있어야죠. 솔직히. 맞죠? 신발장 하나씩 있어요. 그쵸. 신발장 이거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죠. 이거는 뭐냐면 되게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 신발인데 구독자분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6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고 클럽을 막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이게 1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8, 9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오프화이트랑 콜라보한 더텐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이름은 구독자가 선물해준 바로가 물어뜯은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신발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조던 5번이 딱 3, 4개 정도 있거든요. 조던 5번이 얘네예요. 진짜 예쁜데 신어서 코디하기가 진짜 힘든 신발 중에 하나. 그래서 진짜 관상용이다 할 정도로 신어서 스타일링하는 사람은 정말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박재범 님이 잘 신죠, 조던 5번. 이것도 진짜 저평가되고 있는 신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서태용 신발이에요. 슬램덩크 다 좋아하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게 진짜 가격 대비 저평가 받고 있고 또 이제 이 텅의 컬러도 달라요. 발매 연도마다 텅의 컬러가 달라요. 뭐 블랙텅, 뭐 이렇게 실버텅 이렇게 있는데 서태용이 신는 게 실버텅. 정대만은 있어요. 정대만은 오니츠카 타이거. 아니요, 아식스예요. 저 오니츠카 타이거는 아식스입니다. 아, 예. 걔는 일본 제품을 신었어요. 예. 또. 강백호는 조던 1번. 1번. 브래드. 우리 아재들이 좋아하는 신발이구나. 이거요?
아재들이 좋아한다기보다 젊은 친구들은 이 번개 프라그먼트에 그냥 프라그먼트라는 이제 브랜드랑 콜라보했네 정도일 것 같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번개 먹으면 질질 싸죠. 립밤에 번개만 붙어서도 립 바르면서 되게 좋아해요. 어? 이거 남았네. 아 이거 와 이거 마지막에 하려고 남겨놨네. 티파니 덩크입니다. 눈에 띄게 넣으려고 이렇게 딱. 대장이거든. 레이징 포스! 레이징 특전대 힘내라 구세어라 뭘 쳐다보냐 나나 레이징 특전대. 네 레이징 특전대 아주 좋은 자리에 피스 마이너스 원 옆에 정도 가주고 트래비스 컵 밑 정도는 가줘야죠. 자 이렇게 신발 정리하기 나이키 편이 끝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이렇게 신발을 콜렉한 게 꿈이었는데 좀 망감이 교체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신발 또는 또 옷에 대해서 재밌게 또 유용하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너무 힘들어요.